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배구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과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아시아권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레프트에서 뭐 손꼽을 수 있는 친구? 제 1년 후배지만 제가 선배라기보다 경희한테 많이 의지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, 제가. 엄마, 아빠는 힘든 거 아니까 못 하겠는데 고모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꼬셨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대건설 레프트 지경희입니다. 네.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지는 한 4년, 지금 5년째 돼가고 있거든요. 그 저를 가르쳐줬던 코치 선생님, 감독 선생님, 그 노고가 얼마나 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지 그걸 새삼 느끼게 되고 있어요.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배구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를 만나러 숙소를 가다가 우연찮게 거기에 코치 선생님한테 발견돼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. 오히려 저는 배구를 하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 약간 성격이 좀 모난 면도 있고 약간 그때 당시에 이제 반항심도 생길 때였는데 이 배구라는 운동을 하면서 좀 약간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가 성장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힘들었어요. 정말 역겨울 정도로 토할 정도로의 공격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그게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 2단 공격 올려줄 때 내가 어떤 연습을 했는데 이걸 포인트를 안 내주면 내가 또다시 이런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. 리시브가 잘 안 된 공이는 무조건 다 경희한테 올라가야 됐어요. 그래서 경희가 그야말로 처리를 다 해준 거죠. 그래서 저는 참 편했고요. 그때는 여자 선수가 그 강한 공격을 잘 하지 않을 때였죠. 근데 지경희 선수는 되게 파워풀하게 남성적인 공격을 많이 했어요. 그게 지경희 선수의 매력이었고 또 팬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. 첫 세트, 세트 뒤지고 있어도 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이긴다, 꼭 해낸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선수들, 후배들 모두 다 그런 생각으로 갖고 해서 그런지 그게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제가 1년생 때 전어관 선생님이 총감독님으로 계셨을 때 네가 페인트를 놈으로써 배구, 여자 배구 재미없게 만든다고 깔짝깔짝거리는 배구하지 말라고 포인트가 안 나왔더라도 강타 때리라고. 왼쪽으로 올려놓고 파이트! 그러나 받는 것은 북한. 자, 한국 진영 넘어들어왔습니다. 왼쪽에서 파이트! 자, 성공하고 있는 지경희. 왼쪽 공격 성공.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열이다 그럴까? 굉장히 운동할 때는 굉장히 뭐 야생마 같아도 얘가 이제 뭐 사생활 할 때는 굉장히 여려요. 그리고 뭐 직선적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저희는 마음을 다 알죠. 진지하죠. 지경희 선수는 되게 진지해요. 그 농담도 잘 안 통해요. 화내요, 잘못 말하면.
솔직히 콜은 온 적은 있었어요. 솔직히 마음은 되게 가고 싶은데 일단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꿈만 좀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남아 있었거든요.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웠었어요.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제 솔직히 그 젊음을 코트 안에서만 다 시간을 보냈었잖아요. 10한 5, 6년 동안을 배구만 생각하고 배구만 달려왔던 내 인생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을 때 그 섭섭함이 같이 밀려오더라고요. 비치 발리볼 또 깜짝 놀랐어요. 저도 상상을 했어요. 지경이가 비치를 하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. 처음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어느 날 적응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상대방도 두 명이고 저희도 두 명이잖아요. 상대방하고 머릿수 싸움하면서 속이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수 따갈 때 이겼을 때 그 쾌감은 여섯 명이 했을 때 그 쾌감보다 더 재밌었어요. 은퇴를 했다, 비치발리를 한다, 또 어머니 배구단에서 선수로도 뛰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런 소식을 가끔 접했을 때 정말 제가 그랬어요. 경희는 정말 배구를 위해서 태어났다. 예,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경희는 정말 배구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는 해준 건 별로 없고요.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 열정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걔한테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 부으니까 걔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한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안고 이제 가만히 기다렸더니 걔가 이제 찾아오더라고요. 난 너무 창피했었는데. 아 진짜. 아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 하잖아요. 그럼 이제 배구 얘기가 나왔어요. 걔가 지금도 약간 공격 스텝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. 길 가다가 고모가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한 진짜 2, 30분을 배구 얘기하면서 스텝, 스텝, 스텝. 맞아! 이제 스텝 밟으면서 걸어다녀요. 아니 너무 창피했었어요. 항상 고모는 뭘 하든 승부욕이라고 해야 되나? 무조건 지면 안 돼요. 도끼라고 해야 되나? 그걸 고모한테 이제 배우고 싶어요. 고모 입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, 몸 다치지 말고, 일단 건강이 첫 번째니까, 몸 다치지 말고, 열심히 해주는 거 바라고요. 그 다음에, 그 선배로서 하는 거는, 기왕 배구를 시작하고 프로 무대까지 잘 왔으니까 자기가 목표한 것도 있고 거기 도달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, 자만하지 말고 은퇴할 때까지 노력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. 고모 기대 어긋나지 않는 자랑스러운 조카가 될게요. 고모 도쿄올림픽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사랑해요. 아쉬워요. 저는 되게 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가장 지금 우리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. 지경이 같은 선배가 그 열정을 같이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. 누군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.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래간만이죠. 저는 아직 태화여 중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조만간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프로 무대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